중등부 B조에서 리그 이번 리그 1위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상 이번 경기가 순위 1위를 기록할 수 있는 다툼이 되겠습니다. 예, 양팀 선수들 SK도 마찬가지, 삼성도 마찬가지고 네. 예, 강호팀인데 작년도 중등부가 SK가 우승을 했고 삼성도 우승 후보였는데 일격을 당했거든요. 네. 자, 제가 웃는 이유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고요. 서울 삼성 썬더스의 라인업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정현, 강빈, 정찬우, 이문성, 함수환, 최영재, 이상일, 이상준, 강민성, 박범영, 장준호, 김한준, 김준호, 함수영 선수가 준비합니다. 이에 맞서는 서울 SK나이츠 최민강, 박병준, 태영진, 송지웅, 김태우, 박도현, 이서헌, 이호진, 최준영, 김성훈, 홍기준, 이재원, 백준열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티보 프로 양팀의 1쿼터가 출발했습니다. 조끼를 입은 SK나이츠 그리고 흰색 유니폼의 삼성 썬더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SK의 공격. 자, 탑 쪽에서 돌파 시도합니다. 그리고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자, 삼성이 볼을 가져왔고요. 자, 오른쪽에서 공격을 출발합니다. 자, 강우영 해설. 상당히 이야기를 나누는데 숨이 차는 듯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제가 화장실을 네. 갔다가 오면서 전력 질주해서 네. 달려오느라 지금도 숨이 찹니다. 자,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중계성은 굉장히 바빴거든요. 예. 자, 비하인드 백드립을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점퍼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지금 이제 서울에서 프로농구할 때는 S더비라고 하거든요. 네. S더비 이제 유소년에서도 볼 수 있네요. 자, 서울더비로 이제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같은 말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라이벌 서울 자존심. 네. 삼성이냐 SK냐 SK의 삼성이냐 선수들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 밑에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비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비하인드 백드립을. 자, 확실히 저학년 경기에서도 많은 기술들이 나왔는데 중등부 역시 화려한 기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라인업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동료 캐스터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제 19번 선수가 삼성 선수인데 네. 예, 이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예, 다양한 예, 포지션부터 그리고 개인 능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삼성의 박범영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고 조금 전 화면에 이제 관중석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 유소년 선수들이 경기를 뛰는 것을 보고 굉장히 행복해하고 계세요. 네, 부모님들께서도 이 중계방송을 들을 수도 있고 네. 박범영 선수가 어렸을 때부터 유소년 대회를 많이 입상도 했었고 예, 우승을 타이틀을 더 한번 가져가기 위해서 오늘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쿼터에 근데 현재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심판들이 지금 본부석 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뭐 벤치에 서로 이제 지도자들끼리 무슨 얘기를 나눴는데 예, 잘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선 박범영이 자유투 1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앞차 그 이제 자유투 얘기를 했었는데 네. 자유투를 쏘면서 예, 너무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슛이 안 들어갔는데 딱 초점이 맞췄으면 예, 지금처럼 그냥 과감하게 던지는 게 차라리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합 과정에서 마지막에 라인아웃이 됐고 자, 실제로 선수들이 컨디션이 좋을 때는 림 자체가 굉장히 크게 보이고 그리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굉장히 또 작게 보인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제출된 선발 명단과 출전 선수가 불일치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합의로 우선 종료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게 박범영 선수에 대한 이야기인지 자,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라인업하고 이제 들어온 선수가 달랐다고 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끄럽게 지금처럼 그냥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유하게 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 선수들은 엘리트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약에 엘리트 선수 할 때 이런 경우 있으면은 이제 티파울이 주어지고 자유투 공격권까지 이어집니다. 자, 하지만 엘리트 대회는 아니고 이제 유소년 선수들의 경험과 추억을 쌓기 위한 대회이기 때문에 자, 이 정도는 합의로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삼성의 자유투. 자,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강민선 선수가 1대1 능력이라든지 신체적인 네. 예, 지금 보이시는 이 오른쪽에 검정색 어머니인지 어떻게 알았죠? 부모님인데 네. 카메라님 촉이 좋은 건지 아니면 사전에 얘기가 있었나요? 자, 저런 것도 이제 감독님들의 전부 능력이기 때문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베테랑이에요? 네. 아, 사실상 이곳 경기장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자, 다시 봐도 신기한 장면이었습니다. 문경에 돗자리를 깔아드려야겠어요. 자, 지금 어디죠? 아, 지금 카메라 저희 중계석을 찍어주시고 있는 감독님한테 제가 항상 쌀알을 좀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네. 잘 맞추신다, 늘 이런 말을 또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카메라를 관 두고 문경으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선수의 공격. 자, 왼쪽 탑 쪽으로 빼줬습니다. 돌파 시도, 좁은 공간 밀고 올라갑니다. 자, 골밑에서 결국에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10번에 이문성이죠? 이문성 선수죠. 자, 굉장히 힘이 좋죠. 좁은 공간을 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SK의 공격. 자, 두 팀은 정말 강팀으로 우승 후보로 꼽히는 두 팀인데, 자, 작년에 이 대회, 유소년 클럽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삼성, 그리고 재작년에는 SK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삼성과 SK가 4강전에서 만났는데 네. 그 전에 이제 계속해서 3연패를 했었어요, 삼성이. 그런데 이제 SK가 이제 중요할 때 3점슛 연거퍼서 3개를 터뜨리면서 네. 예, 마지막에 삼성 선수들이 이제 당황을 하면서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자, 수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끝까지 밀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스핀 무브 이후의 점퍼까지. 자, SK의 선수들이 현재 유니폼 위에 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 등번호가 잘 보이지 않아서 선수의 이름을 부르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투 성공. 자, 스코어는 현재 6-5 한 점 차 리드하고 있는 서울 SK. 자, 왼쪽에서 최민강. 자, 패스할 동료를 찾고 있는데 자, 오른쪽으로 던져줬습니다. 자, 캐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삼성이 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압박 수비에 이은 지금 SK가 턴오버가 계속해서 나왔고 네. 강민성이 지금 앞선에서 루즈볼 상황을 잘 잡아내고 득점까지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강민성이 계속해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삼성이고요. 자, 빠르게 안쪽으로 돌파, 그리고 올라갔지만 득점으로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SK 선수들이 이제 높이를 조금 의식하면서 불안한 슛을 쐈는데 네. 예, 그냥 끝까지 링까지 올라갈 필요성이 있어요. 자,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박범영 바스켓 카운트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히 골밑에서 박범영이 네. 인사이드 공격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9-6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삼성이 조금 더 높은 신체 조건을 활용해서 박범영과 그리고 강민성 선수를 필두로 계속해서 멋진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유투 성공시킵니다. 자, 개인 능력으로 박범영이 석점을 뽑아냈고 삼성이 넉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병주. 자, 수비를 화려하게 재쳐냈고 외곽에서 자, 이동은 하지만 수비가 단단하기 때문에 자, 뚫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턴오버예요. 강민성 빠릅니다. 가볍게 올라갔지만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 이것을 자, 이문성이 해결해줬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강민성이 쉬운 슛을 놓쳤지만 네. 예, 세컨 리바운드를 해주면서 12-6으로 삼성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민성의 이 레이업은 너무나 좀 많이 빌려놨는데 자, 결국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해도 삼성의 선수들이 공을 계속해서 받고 있어요. 이제 세컨 리바운드의 이은 득점이 삼성의 우위가 있어서 지금 앞서고 있는데 네. SK 같은 경우는 리바운드 단속을 예, 남은 2, 3, 4쿼터까지 얼마나 잘 해주냐에 따라서 경기의 향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리바운드 싸움에서 조금 더 예, 인사이드나 좀 신장의 우위 그리고 이제 박스아웃을 통해서 예, 리바운드를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턴오버 상황에서 계속해서 삼성의 공격에 밀리고 있는 SK 벤치의 모습이 조금은 좋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장의 우위는 삼성이 확실히 있어요. 네. 하지만 SK 선수들도 그만큼 이제 빠른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자, 빠른 공격을 통한 경기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SK와 자, 턴오버를 이용해서 속공을 시도하고 있는 삼성. 자, 좌중간 블락에 걸렸습니다. 이번에도 빠르게 삼성이 올라옵니다. 아, 더블 클러치. 리바운드. 자, 삼성이 가져왔고 자, 외곽에서 탑쪽 팬팅 동작 이후에 직접 해결하지 못합니다.
자 이번에는 수비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중계석으로 이제 왔는데 네 삼성의 이상준과 이상윤이 쌍둥이고요. 함수환 선수와 함수영 선수가 또 쌍둥이라고 합니다. 형제 브라더죠? 근데 한 팀에 이렇게 쌍둥이가 네. 있을 수가 없는데 네. 아, 쌍둥이 우선순위인가요? 자, 저도 놀랄 정도로 자, 두 형제가 삼성에만 모두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네. 그 오리온스 경기에서는 정시 브라더 얘기했었거든요. 네. 한 팀에 3, 4명씩 이렇게 있기가 어려워서 할인을 해줘야 된다. 여기는 그럼 할인을 얼마나 해줘야 되죠? 디스카운트? 나라에서도 쌍둥이 낳거나 네. 예, 다자녀 이렇게 할인해준단 말이죠. 자, 강우영 해설에 어떻게 보면 약을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드는 이런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할인을 이제 만약에 강우영 해설이 대표다. 얼마 해주실 건가요? 몇 퍼센트? 네, 몇 퍼센트요? 저 말까지 더듬으면 저는 애들 가르치는데 신경 쓰겠습니다. 노코멘트. 자 마지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이 오른쪽에 지금 화이팅 하신 분이 네. 강민성 어머니의 예, 그렇기 때문에 강민 선수가 피지컬이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군요. 유전적인 부분도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어머님은 제가 봤을 때 얼추 한 175 이상 넘는 것 같아요. 자 굉장히 큰 키인데 네 강민 선수도 한 거의 한 180, 한 5, 6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안쪽으로 오버헤드 패스. 돌아서는 동작, 수비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 강민 선수도 제 파울이요? 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바로 인정을 하고 경기에 집중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삼성 벤치의 선수들의 모습이 잠시 보였고 인바운드 패스로 경기가 재개가 됐습니다. 지금 몸싸움이 15번 선수, SK 선수 치열해요. 자 오른쪽 연결 그리고 점퍼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과정 피스를 올리면서 공격 본이 넘어갔습니다. 네 4.3초죠? 네. 자 1쿼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이 4.3초. 삼성의 공격으로 1쿼터가 마무리될 듯 싶은데 자 우선 점수는 조금씩 벌려놨어요. 오른쪽 남은 시간 1초. 자, 슛을 쏘지 못했습니다. 자, 양팀의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서울 삼성과 서울 SK, 서울 더비, S더비로 불리는 두 팀의 대결. 정말 치열한 경기였는데 자, 1쿼터는 어떻게 보셨나요? 1쿼터에서 삼성의 리바운드, 네. 1대1 공격이 활발했다. 지금 일체적으로 강민서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었는데 불구하고 쉬운 이지샷을 많이 놓쳤는데 그 부분을 다른 선수들이 채워주면서 득점을 13점 만들어냈고 SK 같은 경우는 인사이드도 확실히 불리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빠른 공격이라든지 박스아웃을 통해서 리바운드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SK의 벤치의 모습이 조금은 좋지가 않았었는데 자 그 이후에도 작전 타임 이후에도 턴오버가 조금씩 계속 나왔거든요. 지금 SK 같은 경우는 삼성의 타이트한 디펜스에 좀 밀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패스워크라든지 스크린 플레이를 통해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야 되고 네. SK 선수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5명의 라인업상 신장에 딸리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삼성의 선수들이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박범영, 네. 강민성, 이상준 선수까지 쌍둥이 브라더의 키가 너무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예, 박범영과 이상준 그 키 큰 선수들을 넘어서야 되는데 인사이드에서 공격을 할 때도 이제 블락킹을 피해서 쏴야 하기 때문에 불안한 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이 쿼터에 SK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아 지금 난간에 조금 있었는데 위험했는데 우선 자 카메라에 나온 것을 확인했는지 자, 뒤쪽으로 우리 어린 친구가 빠졌는데 부산 KT 선수들은 아직 있어요. 자, 난간은 위험하기 때문에 관중석에 의자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멘트는 장래 아나운서가 많이 하는데 네, 혹시 또 보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 안전에 있어서는 네. 누구나 옆에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도와줘야죠. 그렇죠. 자, 탑 쪽에서 자, 재빠르게 쐈는데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네, 전반전 득점이 나왔는데 박범의 6득점, 이마성 네. 4득점, 강민석 2득점, 이상준 1득점이에요. 지금 SK 같은 경우는 이재원 선수, 박준열 선수 4점, 네, 이시안 선수 2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쿼터에 SK의 턴오버는 3개가 나왔고요.
자, 지금은 휘슬이 울리면서 박범영이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박범현 선수 1대1을 지금 적극적으로 헬프를 해주고 있긴 있어요. 네. 하지만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자유투를 실패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SK 이용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구째 신중하죠. 박범현 2구는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자, 관중석에서 계속해서 선수들을 응원하는 가족분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14대6. 자, 이번에도 턴오버가 나올 뻔했습니다. 왼쪽으로 짧게 외곽에서 안으로 넣었습니다. 베이스라인 파고들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내는 SK. 자, 그 전에 또 한 번의 휘슬이 울렸고, 네, 쌍둥이 이상주 선수의 네. 파울입니다. 자, 인바운드 패스 준비하고 있는 SK. 자, 박병주가 외곽 쪽 길게 빼줬습니다. 오른쪽에서 돌파 시도. 한 번에 반대편 길게. 자, 캐치가 조금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자, 굉장히 좁은 공간을 네. 박병주가 돌파할 때 보셨죠? 이 인사이드에서 확실히 삼성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세 명이 달라드는 블락킹. 지금 보세요. 세 명의 선수가 달라드는 네. 거. 예. 이런 부분을 SK가 어떻게 외곽을 잘 패스를 해 주든지 지금 저 파울을 잘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1구는 불발됐습니다. 자유투 1919가 지금 소중하거든요. 네. 자, 첫 번째 자유투가 들어가지 않자마자 이제 정말 아쉽게 탄식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삼성의 이문성 선수가 리바운드에 성공했습니다. 자, 김한준 짧게 연결. 이문성 파고들면서 뒤로 살짝 내줬고 블락샷이 있었습니다. 강민성이에요. 강민성 얹어놓았습니다. 16대6. 양팀의 스코어는 10점 차가 되었습니다. 자, 조금씩 점수 차를 더 벌리고 있는 삼성. 좌중간 석점 꽂힙니다. 지금 인사이드에서는 확실하게 네. 삼성한테 밀리고 있는 SK지만 이렇게 빠른 공격을 통해서 SK에서 외곽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SK 최민강 선수의 석점이었고요. 좋은 수비죠. 자, 이번에는 SK 빠르게 가는데 블락샷이 있습니다. 삼성의 장점이 이런 인사이드에서 이상준과 네. 그리고 박범영이 있기 때문에 블락샷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중간 높게 뛰어오른 공 SK가 볼을 가져왔습니다. 자, SK도 석점포가 터지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외곽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들어갔으면 분위기 탈 뻔했는데 예. 아쉽게 실패를 했어요. 자, 하지만 조금 만회했다고 할 수 있겠죠. 오른쪽에서 빠르게 돌파 시도 직접 얹어놓습니다. 자, 턴 동작과 그리고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줬던 김한준. SK에서 이제 패턴 지시를 했죠? 네. 경기가 잘 안 풀리다 보니까 패턴 지시를 했는데, 아, 지금은 뒤쪽에서 이문성이 뺏어냈고요. 지금도 주저하지 말고 3점 슛을 던질 필요성이 있었는데 네. 주저하면서 턴오버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외곽에서 강민성 안쪽으로, 그리고 스테이시도 여기서 수비 파울이 나왔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 우선 이 석점 코아라가 SK에게 분위기를 가져오는 장면이었고요. 하지만 곧바로 굉장히 강력한 이상준의 블락샷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선수들이 조금은 뒤엉키는 모습이 있었고요. 역시나 강팀들답게 멋진 경기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박범현 선수가 이제 파워를 하면서 넘어졌는데 네. 예, 부딪히면서 SK 선수도 예, 부상이 없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이제 입술 쪽에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다행히 출혈은 없어 보이고요. 자, 삼성 박범현 올라가는데 여기서 태빈 강민성의 득점.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SK 같은 경우는 세컨 리바운드를 삼성성이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을 네.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하지 못하면서 지금 득점을 20점까지 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볼을 네. 무릎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20대9.
전반전에 삼성의 높이를 공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SK인데, 자 그리고 강민성 선수가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자 SK의 이제 신체 조건이 굉장히 높은 선수가 들어왔죠. 자 여기서 석정 꽂아 넣었습니다. 네 30번 선수죠? 네 번호값을 하네요. 자 김한준 선수 네 30번 할만해요. 네 자 스테판 커리의 번호를 달고 있는 김한준 비하인드 백드림을 이후에 자 중간에 막혔고요. 삼성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한준 블락샷! 아, 멋있는 블락! 그렇습니다.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블락을 대갚아주네요. 오호! 연속으로 나옵니다. 아 이상준한테 갚은 걸 너희도 하냐? 내가 다시 갚아주겠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한 치의 양보 없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 경기가 중등부 경기가 아니라 프로농구를 보는 듯한 네. 예, 정말 멋있는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들레인지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드 싸움 삼성이 가져왔습니다. 강민성 강민성 외곽에서 조율을 하고 있고 김한준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SK의 공격 박병주 짧게 연결 자 우선 외곽에서 볼을 돌리고 있고요. 여기서 페이드어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남은 시간 30초 크로스오버 그리고 두 점으로 마무리 짓는 김한준. 한 명의 선수를 제끼고 난 이후에 블락킹을 네. 의식하면서 한 타임 늦게 깔끔하게 성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의 승부욕이 중계석까지 정말 많이 느껴지죠. 눈빛부터가 틀리죠. 네. 예. 오로지 이 경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었죠. 네. 어우. 첫 번째 블락샷 이후에 여기서도 당한 만큼 돌려준다. 네.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 복수 열전이었습니다. 자, 쪽에서 던졌는데 들어가지 않고 종료 부저가 울렸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는데 자, SK도 석점을 넣으면서 분위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만 삼성의 공격이 조금 더 무서웠습니다. 삼성의 인사이드 그리고 1대1 공격에서는 확실히 삼성의 우위점을 갖고 있고 네. SK에서 지금 이제 작은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임 플레이는 잘 되는데 리바운드에서 많이 딸리면서 25대9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삼성의 SK를 상대로 상당히 큰 점수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3쿼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아직 제출 안 하신 팀들 계시면 명단을 선수 명단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번외 경기에 참가하는 DB 오비스 그리고 LG 오리오 명단을 제출해 주시겠습니다. 자 비하인드 백드립을 오른쪽으로 빼줍니다. 점퍼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지금 이제 서로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잘 맞추신다. 늘 이런 말을 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카메라를 따라줍니다. 점퍼는 자 수비가 굉장히 많았는데 끝까지 밀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스피드 무브 이후의 점퍼 스피드를 조금 의식하면서 불안한 슛을 쐈는데 네. 네, 그냥 끝까지 링까지 올라갈 필요성이 있어요. 자,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박보명 바스켓 카운트 만들어냈습니다. 확실히 블락샷이 있었습니다. 강민성이에요. 강민성 던져놓았습니다. 엄승철이 더 걸리고 있는 삼성 4주간 석점 꽂힙니다. 지금 엄승철이 더 걸리고 양팀의 3쿼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삼성의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자 박범영 우중간 가볍게 쏴봤는데요. 자 불발됐고 SK 박범영이 다시 가져왔습니다. 역시나 턴오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오른쪽 내줬고 탑 쪽에서 점퍼 리바운드 싸움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박범영 지금 SK에서 후반전에 데뷔를 하고 나와야 네, 인사이드에서 확실히 리바운드 공격 리바운드 두 번 세 번 삼성이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SK가 지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도현 선수 오우 네 스피드 무브 지금도 이제 인사이드에서 삼성이 높이를 의식하면서 네. 네 불안한 슛을 쏘니까 지금 역습을 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삼성의 성공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역시나 그런 속공 상황에서 계속해서 메이드가 잘 되고 있고요. 강민성이 이제 1쿼터, 2쿼터에는 1대1 상황에서는 미스를 많이 했는데 네. 3, 4쿼터 이제 남은 경기 봐. 지금도 보시면 3명의 스텝을 이용해서 3명의 수비자를 스텝을 이용해서 예, 깔끔하게 처리했고 강민 선수가 1대1에서는 확실히 자신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김준호 선수의 모습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다 높아요, 선수들이. 지금 이제 앞선과 뒷선, 뒷선에 이제 3명의 선수들이 거의 180대 장신이 있기 때문에 네. SK에서 그 이제 인사이드 들어가면서 공격을 하기에는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이 점을 SK가 후반전에는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출발하고요. 자, 강하게 막아서고 있는데 우선 빠져나왔습니다. 오우, 네. 자, 볼을 순간적으로 놓쳤어요. 좀 충돌이 있었고 이 기회를 이번에는 삼성이 놓칩니다. 자, 계속해서 훈전 상황 아웃되지 않았고 뒤쪽으로 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35번 선수가 네, 이제 리딩을 봐주거든요. 네, 네 리딩을 봐주고 있고요. 짧게 연결 외곽에서 쐈습니다. 불발됐고 SK가 가져왔습니다. 이런 공격을 빨리 해서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자, 오히려 이 기회를 SK가 조금 더 빠르게 나가야 하는데 조금씩 주춤거리고 있는 SK. 다시 한번 외곽 왼쪽에서 자, 튀어오른 공 밖으로 쳐냈습니다. 함수영. 함수영 여유 있어요. 안쪽으로 돌파 시도합니다. 김준호 그리고 수비 파울. 김준호의 과감한 드리블이 있었습니다. 자, 29대 9. 10점 차에서 20점 차까지 벌어진 현재. 한 번의 길게 탑에서 김준호 밀고 올라가는데 이번에도 수비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SK 같은 경우도 파울을 잘 이끌어내고 지금 삼성 같은 경우도 파울을 잘 이끌어내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자유투를 잘 넣어줘야 되는데 이때까지 제가 이제 중계방송하면서 두 골을 다 넣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자, 장준호 민막구 1구 실패했고요. 자, 표정에서 느껴지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엔드원을 넣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2점을 넣고 1점을 못 넣더라도 2점이 올라가는데 자유투는 확률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이번 라운드를 보면서 선수들의 플레이는 자유투 두 골을 다 넣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저조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자유투에서 조금 높은 성공률은 보이지 않고 있는 이번 라운드인데 자, 삼성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탑 쪽에서 함수영 장준호가 왼쪽으로 빼줬고요. 돌파 시도 이후에 옆쪽으로 빼줬습니다. 골 밑에서 리바운드 따냈고 이번에는 만들어냈습니다. 예, 14번의 이상윤 선수죠. 자, 이상준 선수와 쌍둥이. 32대 9. 박도현. 자, 외곽에서 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자, 정현 선수의 리바운드가 있었습니다. 이상윤, 번패스, 함수영. 이 함수영 선수가 계속해서 리딩을 하고 있죠. 함수영 선수가 리딩을 해주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경기를 이끌어 가는데 지금 이제 SK에서는 확실하게 예, 세컨 그리고 이제 세 번, 네 번째 이제 공격을 계속 하다 보니까 SK가 지금 계속해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엔드원을 따냈고요. 예, 장준호 선수죠? 네. 장준호. 장준호 선수가 조금 전 상황에서도 자유투 두 투샷을 날렸는데 자, 하나만 성공했는데 차라리 엔드원을 네. 넣고 이거 못 넣어도 괜찮아요. 그렇죠. 앞선 득점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번에도 삼성이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함수영 탑쪽 연결 오른쪽에서 정현 탑으로 뺐습니다. 자, 빠른 속도로 패스를 돌리고 있는 삼성
테이크오브 이후에 계속해서 삼성의 공격권이 선언됐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의 강빈 선수가 투입이 됐네요. 네, 앞선 가드라인을 바꿔주고 있죠. 네. 자, 지금까지 뛰었던 삼성 선수들 중에는 우선 강빈 선수가 가장 높이는 낮아 보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 삼성이 공격 제한한 24초에 걸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샤클락 바이올레이션에 걸렸던 삼성이고요. 자, 강빈 선수가 몸을 굉장히 낮추고 자세를 잡고 있네요. 예, 디펜스 할 때는 아무래도 수비 자세가 안정적으로 낮아져야 네. 따라갈 수 있거든요. 자, 우선 외곽에서 자, 재차보려고 하는데 수비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삼성의 공격 반대편, 그리고 올라가는데 득점에 성공합니다. 예, 김준호죠? 네. 자, 36-9 김준호의 득점이 있습니다. 박도현. 자, SK는 박도현 선수가 계속해서 경기를 우선 리딩을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풀리지가 않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장준호 옆쪽으로 내줍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다시 외곽 연결 안쪽 들어왔고 미들레인지 에어볼, 하지만 그 밑에는 장준호가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의 공격 처음에는 성공을 하지 못하는데 네. 두 번, 세 번에 이은 기회가 많기 때문에 공격 리바운드에서 많이 SK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결국에 그 장면들에서 삼성이 계속해서 득점을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우선 장면에서 본인이 직접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고 김준호 선수였죠. 자, 3쿼터 종료까지 남은 시간은 1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삼성의 23번이죠? 네, 장준호 선수의 파울입니다. 자, 장준호의 파울이 선언됐고 SK의 공격 지금 9점에서 SK가 너무 머물러 있어요. 네, 이럴 때 안 될 때 이제 패턴 플레이라든지 속공을 통해서 쉬운 득점을 만들어내면 경기를 조금 풀어나갈 수 있는데 지금 거의 1대1 위주를 하다 보니까 경기를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밀고 들어가면서 던져봤는데 자, 여기서는 수비 파울. 예, 5번에 강빈 선수가 홀딩 파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교체로 투입된 강빈. 자, 바운 패스 왼쪽에서 좁은 공간. 자, 팔 길이도 굉장히 길거든요. 장준호 가져왔습니다. 앞쪽으로 연결. 이번에도 빨라요. 그리고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기서는 SK가 우선 볼을 가져왔고 왼쪽으로 연결 달려가는데 자, 레그스루 이후에 안쪽으로 돌파 플로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슛을 던져야 되거든요. 볼 밑에서 자, 계속해서 자, 흔치 않은 기회지만 SK 마지막에 메이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SK가 지금 이제 수비라든지 전체 리바운드가 많이 밀리면서 네. 경기 분위기가 다운됐다 볼 수 있고 삼성은 전체적으로 공격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리바운드 그리고 재차 리바운드 계속해서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흥이 나서 지금 여유 있게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1, 2위전을 가리는 경기인데 자, 우선 중등부 A조에서 전주 KCC와 울산현대모비스는 4강전에 진출을 확정 지었고요. 그리고 삼성과 SK 역시 4강 준결승에 진출을 확정 지었지만 자, 이렇게 된다면 SK가 이번 경기에서 삼성에게 대패를 하게 된다면 준결승에 조금 지장도 있을 것으로 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기에서 대패를 하게 되면 선수들이 자신감을 조금 잃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우선은 이제 내일도 경기가 있고 본선 경기가 4일까지 있기 때문에 본선에서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밀고 올라가는데요. 자, 힘에서도 조금 밀리고 있는 SK. 안쪽에서 자, 충돌이 있었지만 패스를 올리지 않습니다. 자, 제쳐내고 제쳐내도 삼성의 수비가 있어요. 자, 우선 템포를 조율하고 탑 쪽에서 안쪽으로 투입. 높이 굉장히 높죠.
자 탑에서 쐈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끝까지 손을 뻗어봤는데 자 김성훈 선수죠. 네 김성훈 선수 리바운드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서 네. 네, 몸싸움이 있었는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조금 표정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자 김성훈 선수를 우선 벤치로 불러드렸습니다. 예 혹시나 이제 어디가 다쳤는지 확인차 네. 예, 교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죠. 우중간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자 외곽에서 계속해서 삼성의 공격 안으로 파고든 뒤에 도전. 역시나 삼성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강빈 외곽 연결 그리고 석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이 부분은 빨리 밀어야 되거든요 SK는. 네 비하인드 백 드리블 이후에 이번에도 림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애숙하게 9자라는 거를 네. 예, 3쿼터에 이어서 4쿼터까지 계속해서 연결하고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는 SK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함수환의 득점이 있었고 40대9 자 31점 차가 나고 있습니다. 탑에서 자 지금 패스를 할 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SK 선수들이 네. 삼성의 디펜스가 좁혀져 있는데 그 공간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파울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SK가 너무 1대1 하다 보니까 삼성 선비들은 좁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빠르게 몰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왔고 자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 나왔네요. 드디어 SK 자, 선수의 득점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삼성은 계속해서 격차를 벌리고 있고 양 팀 모두 열심히 뛰어주고 있는데 SK 선수들이 조금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를 지고 있는 팀이 네. 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죠. 강빈 튀어 올랐고요. 예, 지금 SK에서 따냈습니다. 확실하게 이제 들어오면서 리바운드는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하지만 이 SK의 김태우 선수가 그래도 여유를 보여주고 있죠. 무엇보다 선수들이 자신감을 모두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직접 마무리 짓네. 자, 한수환. 스코어는 42대9. 태영진. 짧게 연결. 이번에도 아무로 안으로 돌파 시도 이번에는 메이드 됐습니다. 드디어 11점을 예 만들어냈습니다. 자 9라는 숫자를 드디어 벗어났어요. 반대편 함수환 짧게 안쪽으로 뒤 외곽으로 뺐습니다. 강빈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운드 패스 안쪽으로 그리고 골 밑에서 득점 연결되지 않았고요. 자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투입 김성훈 외곽 연결 자 함수환의 빠른 스피드 그리고 훅샷 들어갑니다. 자 날개를 달고 있는 함수환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1대1에서는 삼성이 예, 깔끔하게 어려운 상황을 해주는데 SK 선수들 밑선을 너무 의식하면서 공격하다 보니까 네. 예, 좋은 슛을 못 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SK의 이제 이호진 선수가 보이고 있는데 어우 자 이번에는 마무리 짓습니다. 자 태영진 선수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SK의 이호진 선수가 있는데 이번 대회에서 득점이 없어서 자 이번 경기 득점을 올렸으면 좋겠네요. 아까 전에 좀 전 경기에서 SK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네. 이호진 선수에게 밀어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탑에서 오른쪽으로 빼줬고요. 이호진 선수는 현재 왼쪽에 있습니다. 자 휘슬이 울렸고 자 함수환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SK의 득점까지 자 잘투 기회를 얻습니다. 자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구치 경기 종료까지 1분 44초. 아, 이 스코어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골 밑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김태우 선수. 강빈 오른쪽 빼줬고 올라가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기 이후부터는 중등부 번외 경기가 있죠. 예, DB 대 SK, SK 대 DB 경기가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우, 자, 지금 발에만 꾸 나갔네요. 박도현 선수였고요. 자, 남은 시간 1분. 함수환 바운패스 골 밑에서 자 외곽으로 우선 돌립니다. 장준호 리마꾸 나왔고 오른쪽에서 함수환 와이드 오픈 석점 꽂힙니다. 함수환의 석점. 예, 마지막까지 이제 3점 슛을 터지면서 47점을 만들어냈고 네. SK는 지금 삼성 한 번씩 공격을 하고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SK 선수들도 다음 경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호진이죠. 외곽으로 뺐습니다. 모두 원하는 이호진의 골. 네. 예, 과연 아 연결이 안 될 것 같네요. 자, 이호진 선수가 자 슛을 시도하는 장면을 이번 경기에서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끝까지 마무리 지었던 장준호. 삼성의 선수들 이 실력이 정말 무섭네요. 예, 삼성의 선수들 전체적으로 오늘 네. 키플레이 선수를 뽑아야 되는데 누구를 뽑죠? 자, 저는 이제 뭐 함수환 선수를 조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활약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함수환 선수 앞선에서 리딩이라든지 디펜스 부분에서 네. 정말 잘해줬기 때문에 예, 오늘의 MVP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깔끔했던 석점이 있었고요. 자, SK의 수비가 완전히 없었기 때문에 우선 편안하게 던질 수 있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삼성의 경기는 인사이드의 승리였다 볼 수 있고 네. SK는 남은 경기를 조금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면 리바운드든지 박스아웃 그런 아니면 빠른 공격을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종 스코어 49대 10으로 삼성이 SK를 꺾었습니다. 삼성은 이렇게 되면서 4강전에서 울산 현대모비스를 만났고 SK는 전주 KCC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 양팀 선수들은 이제 본선전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이라든지 음식을 조금 더 맛있는 걸 먹고 나서 네. 예, 경기를 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삼성 정말 멋진 경기를 보여줬고 쌍둥이 선수라고 정보를 제가 들었던 오늘의 MVP 삼성의 함수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환 선수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 일단 SK를 상대로 멋진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습니다. 자, 이제 딱딱한 말투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함수환 선수가 함수영 선수와 쌍둥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어떻게 하다가 같이 농구를 시작하게 됐나요? 저 형제가 먼저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형제가 네. 먼저 농구를 시켜줬어요. 아, 시켜줬어요? 네. 아, 그러면은 이제 함수환 선수의 장래 희망도 당연히 농구 선수일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자, 아, 알겠습니다. 함수영 선수와는 경기를 뛰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셨나요? 아예 안 나눴어요? 네. 혹시 사이도 좋지 않은가요? 네. 좋아요? 네. 네. 사이는 좋은데 이야기는 나누지 않는다. 그러면은 함수영 선수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조금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못했던 말. 아, 없어요? 네. 그러면은 혹시 보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저 형, 형, 형을. 형? 네. 네. 형을 보고 싶어요? 네. 형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모르겠어요. 자, 조금은 이제 뭐 보고 싶어요. 뭐 계속해서 뭐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꼭 형이 아니더라도 뭐 부모님도 있고요. 네. 부모님한테 한마디 할까요? 감사합니다.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함수환 선수 계속해서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삼성 함수환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번외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